오르비클래스 강사 이해황입니다. 제가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 독서 기출문제는 전부 정기추 2 보너스 강의로 올릴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9월 모의평가 문학에서 독서 심화 강좌인 머리야 터져라! 5강 내용이 그대로 나와서 모두와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제가 머리야 터져라에서 다룬 매트릭스 개념 설명 3분 정도로 가져와 볼게요. 머리야 터져라 다섯 번째 시간. 이 매트릭스인데 좀 있어 보이려고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했고 한국말로는 그냥 표라고 읽어요. 이 표라는 건 뭐냐? 이 가로 행이 있고요. 세로 열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얽히고 설킨 게 바로 표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교점이 총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처럼 행이 2개, 열이 2개인 표를 2 by 2 매트릭스라고 읽어요. 2행 2열 표라는 뜻이에요. 뭐 3 by 3 매트릭스도 가능하겠죠? 3행 3열. 뭐 시험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담아야 될 정보가 엄청 많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은 2 by 2 매트릭스다. 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A가 존재하거나 혹은 A가 뭐 많다 높다 이렇게 하나의 행을 이루고요. 그럼 나머지 행은 A가 아니다 혹은 A가 적다 낮다 이렇게 한 행이 구성돼요. 그럼 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알겠죠? B가 있거나 B가 많거나 높다, B가 없거나 B가 적거나 낮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표가 여기가 1행 1열, 여기가 1행 2열, 여기가 2행 1열, 2행 2열이 됩니다. 이게 위치를 뜻하는 거고 내용은 여기는 A, B가 다 있는 거 혹은 A, B가 둘 다 높은 거, 여기는 A가 있는데 B가 없는 거, 여기는 A가 없는데 B가 있는 거, A도 없고 B도 없는 거, 이렇게 칸이 채워지죠. 뭐 여기까지 따라오는 게 어렵진 않죠. 행, 열 이렇게 읽는 것 자체만 좀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이 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내용을 정리하는 도구예요. 특히 언제 가장 유용하냐, 종, 세로줄과 횡, 가로줄로 얽힌 정보, 그러니까 이렇게 얽힌 정보가 나오면은 바로 표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실제 기출문제 지문을 좀 추상화 시켜놓은 건데 어떤 개념 P는 A와 B가 있는 게 한 종류, A는 없는데 B가 있는 게 한 종류, A가 있는데 B가 없는 게 한 종류, A도 없고 B가 없는 게 한 종류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머리로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읽자마자 이러한 표를 딱 그리면은 이 정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런 식의 서술도 흔히 나와요. 이 P라는 개념은 A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또 B라는 게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역시 어떻게요? 앞서 살펴본 표를 탁 그리면 그 내용이 척척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그 표에다가 대응시켜서 읽어나가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서술도 가능해요. A 플러스 B는 W, 뭐 not A 플러스 B는 X, 뭐 Y, Z 이렇게 나오면 표를 그린 후에 W, X, Y, Z 이렇게 쓰면 내용이 탁 정리가 되죠. 하여튼 핵심이 뭐다? 종, 횡으로 얽힌 정보가 나오면 표를 그려라. 이걸 자칫 아, 어떤 대상 P는 A가 있고 A가 없고, 근데 A는 다시 B가 있거나 B가 없고, B가 있거나 B가 없고, 이렇게 그리면 너무 복잡해요. 이 정보를 괜히 이렇게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건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간결하다? 그냥 바로 표로 나타내라. 이 매트릭스가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제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 1번 내용 정리, 2번 의사결정, 3번 조건부 확률,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전부 수능 모의평가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LFIA 키트의 정확성과 관련해서 위음성, 위양성, 진음성, 진양성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죠. 만약에 그 지문을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면서 읽는다면 좀 비효율적입니다. 매트릭스에 입각해서 정보를 담아야 이해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기억도 더 오래 할 수 있고 판단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참고로 머리야 터져라 강의 시간이 총 6시간 30분 정도인데 4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강좌 24시간 프리패스가 5천원이니까 날 잡고 머리야 터져라 쫙 몰아서 들은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뭔가 좀 찜찜했던 수능 지문이 있을 경우 전기추위에서 해당 강의만 싹싹 골라서 들어봐도 돼요. 하여튼 24시간 프리패스 진짜 개이득이니까 이 머리야 터져라 특히 5강 매트릭스 올해 수능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꼭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매트릭스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이 다 천문단 읽을 때 산림, 명리, 시정, 명리
원이 살림 은거 시정 은거 아 뭔가 정보가 종과 횡으로 엮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고 여백에 대략 이런 표를 그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표를 딱 그리는 순간 여기 나왔던 정보들이 한 장으로 탁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런 일을 하면 알겠지만 표라는 것은 내용 정리 도구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정말 자주 쓰게 돼요. 오죽하면 엑셀이라는 표 프로그램도 따로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에 정보만 싹 넣어두고 나면 이 40번 문제는 그냥 껌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두고 투 by two matrix로 내용이 탁 제시됐던 거죠. 하여튼 나머지도 읽어보면 아주 상식선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정답은 1번이었죠. 뭐 부끄러움과 즐거움의 조화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나누기 한 것 뿐이었죠. 문제 자체가 너무 쉽게 나오긴 했는데 지문 읽으면서 표를 떠올리고 이 표 안에 정보를 채워나가면서 읽을 수 있는 학생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어려운 응용 문제가 나와도 훨씬 경쟁력 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들었다면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다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100의 절반이다, 100의 100이다 이런 거 결국 백분율을 나타내는 거죠. 절반은 50%, 100은 100%, 선엇은 3, 4%, 하나 있거나 아주 없다는 0에서 1%. 그렇다면 이때에 이 50%라 그랬을 때 분모, 이게 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 3, 4%라고 했을 때 이 분모, 도대체 무엇 대비 3, 4%인가? 무엇 대비 50%인가? 무엇 대비 100%인가? 무엇 대비 0에서 1%인가? 이걸 고민해봐야 이 3번 선지가 조금 더 명쾌하게 읽힐 겁니다. 잘 고민해보고 자신이 생각한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